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희입니다. 여기는 성남 가련동에 위치한 명품수강초 사장님댁이고요. 여러분, 벌써 2월이 와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길이가 예전보다 좀 더 짧아지고 대신에 조금 더 자주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예쁘게 많은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선인장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와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방문 전에는 사장님께 꼭 연락을 해주세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은 늦게 오시기 때문에 못 만나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6월 첫 번째 선인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빨간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레부티아 풀비스타라는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유럽 실생 수입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요. 제가 꽃 영상에 유럽 선치 오렌지색 꽃을 올려드렸는데 그 꽃하고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약간 빨간색과 진한 오렌지 색깔의 꽃이 나는 아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잎을 가지고 있어요. 노란색 수술도 대비가 돼갖고 훨씬 귀여운 꽃이랍니다. 이렇게 빨갛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군생 레부티아 풀비세타는 15,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꽃이 너무 예쁜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기보청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들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묘한 오렌지 색깔하고 다홍빛이 나는 그런 투톤 꽃인데요. 정말 오묘한 색감이 나는 꽃이에요. 예쁘죠? 이런 꽃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요 아이가 꽃이 너무 희귀하고 예뻐가지고 작년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꽃을 이렇게 너무나 귀엽게 다들 달고 있어요. 귀엽죠? 요런 갈색 뭉치에서 요렇게나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기보청 선인장이고 가격은 만원씩이에요. 요 아이들 꽃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싱그러운 연두 초록빛 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시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시가 투톤 색깔이 나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같이 나서 가시가 없어도 오묘한 선인장이에요.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보청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 핑크꽃 피우는 헬리오사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요렇게 큰 사이즈의 아이들, 2만원짜리 아이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큰 만큼 꽃을 엄청 많이 피우긴 해요. 요렇게 꽃이 엄청 많이 달려 있잖아요. 요렇게나 아름답고 귀여운 핑크색 꽃을 피우는 헬리오사, 큰 사이즈가 2만원이고요. 요 아이가 요렇게 작은 사이즈도 준비해 주셨어요. 귀엽죠? 저처럼 작은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꽃은 똑같아요. 꽃은 똑같이 저렇게 아주 예쁘고 귀여운 핑크색 꽃을 피우고요. 요렇게 꽃몽울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작은 꽃몽울이가 나와서 피는 꽃들은 날이 따뜻해지면 확 피어버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빨리 구매를 하셔야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으세요. 큰 헬리오사는 2만원씩이고요. 조금이 작은 사이즈 헬리오사는 8,000원씩이에요. 노란 금이 아름다운 세계도 금이 이렇게 양갈래에 머리를 묶은 것처럼 꽃을 달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꽃이 이제 막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그스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요 꽃몽아리도 너무 귀여운 세계도 금은 2만원씩이고요. 요 아이들은 꽃이 없어도 금 자체가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금도 되게 예쁘게 잘 들었고요. 엄청 통통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은 가시도 되게 귀여워요. 아주 작고 짧은 가시가 이렇게 나고 하얀 솜들도 귀여운 노란색 금이 예쁜 세계도 금은 2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토리멘사가 드디어 꽃을 피었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여리여리한 꽃을 피었어요. 예쁘죠? 잎이 딱 5개가 뾰족뾰족 나오는데 너무나 귀여운 꽃이고요. 몸체는 거뭇거뭇하면서 털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을 땐 꽃이 없었는데 이렇게 꽃이 나와갖고 한번 보여드려요. 요 토리멘사 가격은 10,000원씩이에요. 이렇게 요 아이들 이제 꽃을 피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곧 피겠죠? 보라색 꽃 피는 토리멘사는 10,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사장님께서 엄청 귀여운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군생 원령안이에요. 우리 원령안이 외두만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떼글떼글 많은 식구가 달려 있으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몸체는 연두빛으로 굉장히 싱그럽고 귀여운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가시는 하얀색과 붉은색 가시가 같이 나서 훨씬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원령안 꽃은 이렇게나 깜찍하고 예쁘답니다. 핑크색 꽃을 피우는 원령안이고 이 아이들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땡글땡글 귀여운 식구들을 가지고 있는 군생 원령안은 10,000원씩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 이렇게 신기한 우각금 꽃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각금 선인장을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품절됐었다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예쁘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특이하고 탐스러운 알사탕 같은 꽃을 피우는 우각금이고요. 이 아이들은 꽃이 없어도 금이라 색감 자체가 알록달록 예쁜 선인장이에요. 요 작은 사이즈 우각금은 6,000원씩이고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아이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렇게 오동통 길쭉하게 자란 큰 사이즈 우각금은 25,000원이고요. 조금 큰 사이즈 우각금도 알록달록 예쁘게 금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도 보시면 여기 달려있는 게 바로 꽃이에요. 귀엽죠? 이 큰 사이즈 우각금도 꽃을 피우고요. 큰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25,000원짜리를, 저처럼 작은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6,000원짜리 우각금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우리 백단 선인장이 다시 꽃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엄청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은 진짜 기특한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새끼도 많이 나는데 꽃을 엄청 많이 달잖아요. 이렇게 꽃을 아주 잘 피워갖고 많은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 우리 백단은 5,000원씩이고요. 이렇게 꽃을 다시 물기 시작해갖고 소개해드려요. 백단은 5,000원씩. 짠! 여러분, 엄청 귀여운 두더지 같은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오쿨타고 가격은 6,000원씩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 정수리에 솜털이 생기는 게 매력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솜털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가시는 검정색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고 이 아이들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몸체를 가진다고 해요. 이렇게 어두운 몸체를 가지게 되는 귀여운 오쿨타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너무 귀여운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단자 상화안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군생이어갖고 새끼가 엄청 많아요. 보이시나요? 자구가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아이예요. 동글동글 귀여운 몸체와 하얀 솜이 많아질수록 매력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예쁘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뿜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단자상화한 군생은 6,000원씩이고 이렇게 울퉁불퉁 아주 통통하고 귀엽답니다. 이렇게 귀여운 군생 단자상화한은 6,000원씩이에요. 우리 변경선인장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라색 줄무늬가 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특이하게 보라 줄무늬를 가진 변경이 25,000원씩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이 아이들 반응이 좋아갖고 큰 아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이렇게 크니까 이 줄무늬도 딱딱딱 이렇게 물결치는 것처럼 진해갖고 예쁜데요. 큰 사이즈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변경 대품이고요. 이 대품은 80,000원짜리예요. 크니까 무늬가 확실해서 역시 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처럼 작은 아이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기존의 요 작은 사이즈 변경을 추천드리고요. 요 아이들은 25,000원씩이에요. 우리 변경은 보라색 요 무늬들이 아주
멋있는 선인장이랍니다. 변경 작은 사이즈는 25,000원, 요 대품은 80,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희귀 식물인 바로 틸레코돈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나무를 영상에서 보시고 왜 이 아이는 소개를 안 해주시냐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보여드려요. 요 아이가 희귀 식물이긴 한데 워낙 여리여리한 그런 잎들을 가져가지고 배송이 힘들어갖고 소개를 안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요렇게 희귀한 나무 모양을 하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나중에 잎사귀가 이렇게 나요. 잎이 막 나면은 또 싱그럽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무처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희귀식물 틸레코돈은 45,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가시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금황화 선인장이 제 입고가 되었는데요. 요 아이들도 이 황금색 가시 때문에 많은 사랑을 해주셔갖고 품절됐다가 다시 제 입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두더지 가죽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군생이고요. 가격은 저렴한 편인 12,000원이에요. 털, 요 가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황금 색깔. 햇빛에 비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금황황 군생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장군철아의 엄청난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장군이를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우리 장군이는 울룩불룩 아주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 다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장군인 15,000원이고요. 우리 장군이는 여기 끝에서 이렇게 잎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막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끝에서 막 잎이 나오잖아요. 뾰족뾰족한 잎이. 잎이 나오면은 또 엄청 싱그럽고 귀여운 모양을 보여준답니다. 우리 장군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요렇게 나무처럼 엄청 싱그럽고 예쁜 희귀 식물이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 이름은 세르리아예요. 세르리아. 요 아이도 구하기 힘들어 갖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금방 품절이 되고 요렇게 조금 큰 사이즈의 아이를 구해 오셨어요. 세르리아는 요렇게 나무처럼 자라고 이 끝에서 아주 귀여운 잎들이 막 나와요. 귀엽죠? 아주 싱그러운 나무 모양이고 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자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접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접목을 해갖고 나무처럼 이렇게 쑥쑥 자라나요. 예쁘죠? 기니까 꼭 작은 분재를 보는 것 같은 너무나 싱그러운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희귀식물 세르리아는 40,000원씩이에요. 동글동글 귀여운 화이트 래빗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은 군생이고 가격은 15,000원씩이에요. 우리 화이트 래빗은 가시가 강하긴 하지만 가시가 나오는 요 하얀 점들 있죠. 요 솜털들. 그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위에서 봐도 귀여운 아이들이고 요렇게 자구도 잘 달고 번식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동글동글 귀엽고 싱그러운 색감을 가진 화이트 래빗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꾸준히 아주아주 잘 피는 미아노비치 칼라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씩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예쁜 색감을 가진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도 귀엽고요. 요 아이들의 장점은 꽃을 겨울 빼고는 계속 피운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꽃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아주 많이 예쁜 꽃을 보여주는 미아노비치 칼라는 만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들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아이들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돌아올게요. 안녕!